구독과 공유하면은 재수 좋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문재인 대통령 이후의 올 정치 혁명은 진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섭리 혁명이다. 오늘의 포인트는 진리 혁명이 아닙니다. 진리 혁명은 옳고 그런 거, 진위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진리냐 정의냐, 요걸 따지는 걸 진리 혁명이라고 그래. 진리를 여러분들은 따지는데, 섭리는 옳고 그런 걸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런 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게 좌파가 옳은 건지 우파가 옳은 건지 뭐 미국이 옳은 건지 중국이 옳은 건지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불이냐 정이냐 이런 걸로 우리나라는 싸움을 하고 있어. 우리가 보면 불교에서 팔복 있는데 진위, 선악, 미 아름다운 거냐 아니면 저건 추한 거냐, 미추, 행불, 행복한 거냐 불행한 거냐 이런 싸움을 계속하는 거야. 우리는 덕, 이게 뭐 내가 얻었느냐 손실을 받느냐, 있는 거냐 가난한 자냐 없는 자냐, 덕실 유무, 이거는 칭찬이냐 저 남편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건 저건 나를 비난하는 거냐, 칭찬이냐 비난이냐, 찬난, 저거는 나한테 하는 행동이 저게 사랑이냐 미움이냐, 이렇게 여덟 가지로 사람의 마음이 뒤죽박죽 흔들려. 이게 진리야. 진위, 선악, 미추, 행불, 덕실, 유무, 찬난, 애정. 사랑하는 거나 미워하는 거나 같아. 진짜 이혼하는 사람은 미워합니까? 무관심이야,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진짜 미워하는 자는 장희빈이가 임금의 얼굴을 밝힌 것은 미움일까 사랑일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사랑, 요것도 사랑이야. 여야가 싸우는 것도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도 둘 다 진짜야. 요 못난 여자는 잘난 여자냐 미인이냐 추한 여자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하기가 어려워요. 미인이 아닌 여자는 음식을 잘해. 근데 미인한테 가면은 남자가 밥을 사줘야 돼. 얻어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고생문이 활짝 열렸네. 그러니까 조강지처를 버리느냐 저 미인한테 가느냐, 그 미인한테 가면 제명에 못 사는 거야. 왜? 밥을 맨날 사먹자 그러니까, 반찬을 못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미인이냐 추한 여자냐 여기서 우리는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강지처가 해주는 된장은 먹으면 맛이 좋은데, 된장찌개는 저 이쁜 여자가 해주는 된장찌개 맛있다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외적으로 관심을 갖고 내적인 걸 안 하는 거야. 사람한테 관심을 끌어야 되고 가족을 맛있는 걸 해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대우받아야 되는데, 외모를 치장해가지고 대우받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미냐 추냐 여기에서 우리는 갈림길에 있어요. 요걸 우리는 진리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거, 역사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보편타당한 것이 뭡니까? 역사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보편타당한 것이 섭리예요. 그런데 역사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보편타당한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상투 꽂을 때 지금 상투 꽂고 있으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양복을 입어야 진리야. 근데 조선시대 때 이걸 입고 다니면 미친놈이야 완전.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나는 미래를 미리 왔다, 나는 500년 앞에 왔다 이러면 됩니까? 그때는 진리가 상투 꽂아야 진리야. 그래 양반이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리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 섭리는 하늘의 법도는 안 바뀝니다. 자식이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아버지가 자식이 될 수 없는 거야. 두 가족 사이에서는.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고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야. 그러나 이놈의 진리는 수시로 바뀌어. 옛날에는 덕이 진리였어. 덕이 진리인데 지금 뭐죠? 뭐가 진리지? 재물이 진리야.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진리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보편타당한 진리다. 이거는 영원불변의 하늘의 진리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하는 정치는, 내 강의는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돼. 지금 이 사회는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앉아 있어요. 헛일이야.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됐든 문재인 대통령이 됐든 청와대에서 뭘 바꿨든 그거는 아무 여러분한테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박근혜가 청와대 안에 가만 앉아서 그냥 머리나 만지고 앉아있던, 어? 문재인 대통령이 맨날 커피를 부어주고 먹고 뭐 이렇게 모섬처럼 행동하든 여러분들의 생활에 바뀌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이 필요한 거야. 맞아, 맞아요. 이런 거는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국민을 현혹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희망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대통령이 커피를 부어주든 먹든 그게 뭐야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나? 맞아, 맞아요. 내가 집에 가서 발을 거꾸로 하고 잠을 자든 반드시 자든 대한민국 국민한테 영향이 있어 없어? 그거를 홍보하는 자체가 불길한 거야. 미래에 불길한 예감이 있는 거야. 내가 장가를 갔는데 마누라가 지나치게 잘해줘. 이건 불길한 예감이야. 맞아. 왜? 다른 남자한테 가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욕하는 여자는 다행이지. 그래 안 그래? 다른 남자한테 가서도 욕할 거 아니야.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100년 내로 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냥 지나치게 잘해줘. 이것도 무서워. 조심해야 되듯이. 이거는 진짜는 가짜와 일치하는 거야. 진짜 선한 자는 악한 것이야. 진짜 선하게 행동하는 자는 돌변해가지고 나중에 집안 기둥뿌리를 빼가버려. 그래가지고 믿었는데 그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 사이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나타나. 근데 그 사람은 평소 마누라를 안 때리던 사람이야. 너무 남자가 인기가 좋으니까 다른 여자가 노리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대답이 없네. 그와 같이 지독하게 착한 아내는 지독하게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항상 선과 악은 둘이 아니야. 진짜. 근데 이걸 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야가. 법이나 빨리빨리 만들어줘서 애들 장가나 보내게 해주고 월 150씩 줘서 애들이 한 300만 원씩 나와서 꾸준하게 결혼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장가 가겠다고 해도 걱정. 왜? 돈 들어가야 되니까. 맞아, 맞아요. 근데 허경영이 그 사람 되면 1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1억만 줍니까? 주택자금 2억을? 재산이 없는 사람들 아주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은 요걸 줘 안 줘? 그러면 2억은 무이자야.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자기 돈으로 집을 살 때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억 3억을 주고 마누라 150만원 남편 150만원을 주니까 둘이가 결혼생활을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신세 질 일이 있나 없나? 없어요. 지금은 결혼하겠다고 그러면 요 돈이 필요해. 애들한테 필요한 돈이 있어요. 또 결혼해가지고 애는 안 낳고 생활비가 없다고 또 날리고 직장이 없다 이러면 부모가 등골이 빠져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애 안 낳고 이혼할 가능성이 90%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장가를 보내는 것도 걱정, 시집을 못 보내는 것도 걱정, 이래도 걱정 저래도 이거는 걸 해결 안 해주고 커피나 부어주고, 야 이거는 진짜 백이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거를 얼마나 정치인들이 요 따위를 가지고 철저히 이용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절대적으로 이게 아닌 자에게는 쏘가 넘어가면 안 돼. 알겠죠? 굉장히 제가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요럴 때는 좀 무섭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진이 선악 미추 애정 미추 행불 이런 거 절대 이 덕실 유무 찬난 애정 이런 거 쏘고만 돼. 그래서 얻는 것은
로또 복권이 붙었다, 얻었다. 그러면 뭘 잃어버려요? 로또 복권 붙어서 40억을 받았다. 그러면 얻는데 잃는 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뭐요? 마누라를 잃어버려요. 어디 가서 돈 가져다면서 바람 피워가지고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 1등 된 사람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뭘 잃어버려? 친구를 잃어버려. 1등 붙었다고 자랑은 실컷 했는데 돈 좀 달래니까 안 주네. 그래, 안 그래요? 그 친구가 그 로또 복권 붙은 다음부터 그 놈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들어왔는데 마누라 잃어, 처자식 잃어, 아, 처자식이 마누라지. 친구 잃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이 하는 정치가 요지경이야. 굉장히 명심해야 돼. 절대 이런데 혼돈 쏘가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거는 수시로 바뀌어버려.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는 허경영의 정치 혁명이 오는데 그 혁명은 완벽한 혁명이야. 알겠습니까? 네. 뉴욕 라디오 코리아 안내입니다. 본좌 허경영 총재를 모시고 마련된 뉴욕 강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통일의 주체가 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본 강연회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수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우리 조국이 어떻게 세계 통일의 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7월 2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베이사이드 아드리아 호텔에서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 917-363-4144, 201-400-5618, 보스톤 978-502-1424번입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